나는 지금 너 때문에 안달이 나 있는데 너는 심장에 해로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어디 한 구석도 빠짐없는 넌 이기적인 girl 너 그렇게 쳐다보지 마 심장에 무리가 너는 너가 잘난 걸 알고 있는 게 무기한 무기한 탈닥할 수 없는 게 내 유일한 약점이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인류야 너를 생각해 또 이렇게 넌 볼 때마다 안 들리네 나도 만만하지만은 않게 살아왔지만 Oh girl so beautiful 넌 나의 알고 보면 괜찮은 남자 그래도 모르겠으면 속눈썹 찍어 내게 다가와줘 girl 저기 제처럼 마음만 그 바닥에서 들으다가 널 놓칠 수밖에 없는 plan 난 알고 있어 두 손이 너를 생각해 또 이렇게 넌 볼 때마다 안 들리네 나도 만만하지만은 않게 살아왔지만 Oh girl so beautiful 넌 나의 많이 도와주고 감독님도 많이 도와주시고 우리 너무 많이 도와줬어요 감정 잡게끔 너무 많이 도와줬고 그리고 철종이도 너무 힘이 됐고 아 정연이도 너무 힘이 됐고 우리 감독님도 너무 많이 배려해 주셨고 그래서 보고 있어 아들 그 우리 철종이랑 합방 라이브 방송 같이 하는 거 그것도 한번 보자 방법을 몰라 혜선 언니 성격 재밌어요? 성격이 재밌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성격이 성격 좋아요 재밌고 되게 생각보다 애교가 많아요 어떻게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팬들한테는 네, 저 제일 좋아하는 대사 있어요 충전 혜선님이랑 언제 한번 같이 인스타 라방 해주세요 내가 들어오라고 했는데 바쁜가 봐 엄마와 얼만큼 친하신가요? 장난칠 정도로 친한데 글쎄요 내가 친하다고 생각해도 마마는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마마랑 진짜 결혼해 글쎄요 제 의지만으로는 되는 게 아닙니다 오빠 신혜선 언니와 함께 사진을 올려주세요 찍은 사진이 있나 물어볼게요 중전 해줘요 중전 My queen No She's mine No touch Hey Get out 왜 이리 있어 마마 너 왜 계속 우리 엄마를 찾아 어머니
궁전이 사회찬미 혜선 언니랑 합방해주세요. 그때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할게요. 장애님, 촬영 중 제일 인상 깊었던 부분이 뭔가요? 신혜선 배우의 연기 아니었을까? 나는 맨 처음에 비녀로 서로 이렇게 갖다 대고 서로 할 때 정말 에너지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. 쭉쭉 뻗치는 게 되게 뭔가 그런 게 있어. 연기하다 보면 막 에너지가 이렇게 서로 사이에서 막 뒹구는 느낌이 있거든. 나 합방할까봐 또 많이 들어오셨었구나. 합방은 내가 얘기를 해볼게. 소용이랑 같이 라방할 생각이 있습니다. 조만간 나를 잡을게요. 이번에 철종님 연기하면서 특별히 느낀 점이나 배운 점이 있으신가요? 신혜선 배우의 특출남, 선배님들의 건재함,